스포티파이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투 컴백! 안녕하세요, 에나프입니다. 네, 스포티파이 뮤직 텔레파시의 첫 주인공으로 저희 엔하이픈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네, 첫 게스트인 만큼 많이 긴장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와, 대박. 네, 먼저 게임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팀으로 정해진 멤버 두 명이 이어폰을 한쪽씩 나누어 끼고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이 둘만 듣고 있는 음악을 맞추면 됩니다. 문제는 팀마다 세 곡이며 정답을 말하고 싶으면 이제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 됩니다. 이제 멤버들은 노래를 맞출 때마다 각자 1점씩 점수를 획득하게 되고요. 모든 게임이 끝난 후에 개별 점수를 합산해서 점수가 가장 낮은 팀은 귀여운 벌칙을. 귀여운 벌칙. 정원 제이, 제크 성훈, 그리고 희승 니키, 그리고 선우 성훈 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정원이 팀부터 해볼까요? 오케이, 가봅시다. 정원 제이 시작하겠습니다. 뮤직 텔레파시. 그런 느낌. 자, 이제 노래 한번 들어보죠. 아, 와, 노래 좋은데? 이 음악 컨셉이랑 가장 잘 맞는 멤버가 누구죠? 저는 약간 니키. 정원이랑 선우가 떠올라요. 리듬 한번 타보세요. BP는 뭐야? 살짝 느리는데? 댄먼스. 땡. 컨셉. 컨셉. 다크. 성훈. 드로큰 데이즈들. 땡. 땡. 그것보다 좀 더 우울해요. 네, 타이틀. 정답. NF는 기분 테이크. 맞아요. 자, 다음. 첫 번째 질문. 지금 듣고 있는 곡에서 해보고 싶은 파트. 정원이 파트인데, 뭔가 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파트라 생각해가지고. 성훈, 피버. 어? 진짜? 맞아요. 뭐봐요, 저 어떻게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다음 질문. 이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들었을 때 나오는 표정 한번 표정 지어주세요. 이거다, 이거다. 왜? 엔하이픈에 몰랐어. 진짜 모르는 표정이야, 나. 뭐라고? 아니, 아시대. 아! 웍다라이. 정원 씨 퀴즈를 내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 스포티파이 음질이 되게 좋네요. 그리고 이거 다 조절도 할 수 있어요. 이퀄라이저 다 있고. 제가 왔었던 피버. 저희 엔하이픈의 대표곡이잖아요. 네. 스포티파이에서 제 스트리밍 숫자 높은 맞아요. 곡이에요. 피버. 역시 제이크. 동훈. 시작하겠습니다. 아오! 뮤직 텔레파시. 기다릴게요. 이 곡을 누구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엔진. 엔진. 오케이. 서요. 폴라로이드. 정원. 니키 정원. 정답. 뭐야? 뭐야? 끝났어. 넘어가죠. 자, 다음 거. 불려. 네, 이 곡은 타이틀곡인가요? 수록곡인가요? 타이틀은 아니에요. 이 곡은 누구한테 제일 잘 어울리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니키? 제이가 어울린다. 아무래도 제일 잘 소화하는 사람. 희승이 형. 희승이 형. 제이! 아, 렌민. 오, 정답! 희승이 이거 생각해. 아, 이거 봐. 렌민. 렌민 오랜만이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방금 들은 가사를 목으로 표현해. 방금 들은 가사? 오였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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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을 떠올리면 누가 제일 생각나요? 저는 니키요. 뭐야? 나는 프로듀서님. 난 그 녹음 부스가 생각나. 정원, 어텐션 플리즈. 땡. 오, 니키. 녹음 부스야. 세라. 오, 정답! 나 녹음 부스에서 소리 너무 많이 들어. 니키가 진짜 많이 들어요, 이거. 네, 이번 곡들은 제이크 형이랑 좀 관련된 곡들이 많네요. 아, 진짜요? 그 중에서도 저희 폴라로이드 러브가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제이크 형 도입부가 완전 약간 화제가 됐어요. 하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 제이크 씨? 어? It's like a Polaroid love. 오, 귀여워. 승! 니키 시작하겠습니다. 뮤직 뮤직 이 노래가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는 누군가요? 희승이 형? 내가 발라드. 정원 몰랐어. 땡. 발라드 왜? 발라드 아니에요. 발라드야. 야, 리듬 리듬 타죠. 리듬 리듬 타면서 안무 살짝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오케이. 정원! 야! 우리의 미래를 그려내. 성대형 파트, 퓨처 퍼펙트, 테스트 마이크. 이건데? 아, 이걸 이렇게 하네? 와, 이걸 이렇게 하네? 오늘 노래 분위기 어때요? 약간 청량? 동훈! 테임드 네시트. 오, 정답. 솔직히 청량하면 뭐 저거밖에 없어 가지고. 이번에는 수록곡이에요. 오케이. 이 곡이랑 찰떡인 사람은 누구라 생각해요? 저는 테이크 형의 전설의 라이브 형수. 테이크! 아, 이 노래 다 나왔다. 저는 데이. 아, 정답. 첫 번째 정답이 바로 저희 신곡 퓨처 퍼펙트 패스트 마이크였잖아요. 네, 지금까지 발표한 타이틀곡 중에서 처음으로 하이픈이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맞아. 이번 앨범을 통해서 많은 고민에서 벗어난 엔하이픈만을 가지고 있는 그
그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선우! 성훈! 시작하겠습니다. 뮤직 텔레파시! 아, 귀여워.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은 떠오르는 물건. 아, 이거 너무 쉬운데? 어? 기타! 제이크! Into the Island. 아니, 제이크! 제이크! 그래스 컬스. 제이크! 정답! 이거 뭐야? 맞아요? 어? 이 곡에 3단원 파트에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원이 파트 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네, 한 곡 더 있습니다. 제이크! 프로포스터. 아니. 이 곡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친한, 좀 차분하고. 제이, 템머스. 희승. 아, 문제로 나온 TFW 데스필링에는 이번 수록곡이죠? 네, 특히 TFW 데스필링 외에는 킬링 파트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Love You 했던 이제 거기도 있고 성훈이 형 파트인 들리는 Heartbeat. 성훈 파트 중에 그 스페셜 야이야 킬링 파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한번 불러주시죠. 스페셜 야이야 제이 됐구나. 스페셜 야이야. 네, 오늘 저희의 케미와 신곡 퓨처 퍼펙트 패스트 마이크를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일단 스포티파이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유저로서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저희의 신곡 앨범 Manifesto Day One 많이 들어주세요. 스포티파이 항상 잘 쓰고 있는 유저로서 스포티파이만의 항상 이제 감성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좋은 컨텐츠를 하면서 그 감성 잘 느끼고 갑니다. 예. 듀오 프리미엄 수고 친구가 플레이리스트 만들어놨다. 그 공유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맞아. 스포티파이도 너무 좋은 우수한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서 많이 우수. 이제 형들의 이런 서가를 들어보니까 쓰고 싶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스포티파이를 잘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희승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기능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듀오 같이 할래요? 듀오 같이 할까요? 저희 신곡 퓨처 퍼펙트 패스터 마이크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NF의 신곡은 지금 여기 스포티파이에서 이제 엔하이픈과 이어폰을 나눠듣고 싶은 엔진분들은 3개월 무료 체험 중인 스포티파이에서 엔하이픈의 신곡을 함께 들어요. 우와. 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에이.